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 다 답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근데 그래도 배운 내용을 문제로 한번 접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이걸 느끼면 됩니다. 그냥 감각으로. 1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는 개업공개사의 고용인이 될 수 있다. 직원, 실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X죠.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고 했죠.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 혼인을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네요. 될 수 없다 했으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나이를 19세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1번 맞습니다. 2번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했는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결격 사유고 벗어나려면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하면 X입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아직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치매 환자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아직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없었다면 결격 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X고요. 2번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자격을 취득하여도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복권 결정이 있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복권되면 복권에는 당년 복권이 있고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는데요. 빚 다 갖고 신청하면 복권해 주죠. 그래서 복권 결정을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X입니다. 3번 이걸 만약에 친구들하고 누가 많이 맞췄는지를 내기하려면 무조건 X하면 한 80점 나와요. 지금 무조건 X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틀리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4번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인데 벌금은 이 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야 된다 했죠.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이니까 X죠.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면 5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했는데 예,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죠. 5번 X인데 5번이 X인데 2018년 12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7일 7일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2019년 1월 7일 날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2019년 2월 7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나도 안 잡히면 처벌 안 받잖아요. 뭐 위반했다고 그날 누가 당장 와서 업무정지 하는 거 아니죠? 적발을 못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위반을 했는데 적발을 안 돼가 몰랐고요. 그 1월 7일 날 A 임원이 선임됐어요. 그런데 2월 7일 날 업무정지 처분 6개월 받았어요. 그러면 이 A 임원은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그만두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왜냐하면
위반, 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데 아무런 기여한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잘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왜? 이 위반 행위를 할 때는 근무하지도 않았으니까. 다만 업무정지 처분이 있을 때는 근무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기책 사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거 좀 어려운데 시험에 출제됐어요. 업무정지 처분 사유 발생 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X입니다. 5번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5번 좀 어려운데 6번 부정행위 하면 5년 동안 시험 볼 수 없는 거지 보존을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은 없죠. 그 부정행위에도 시험만 5년 동안 못 받는 거지 못 보는 거지 보존으로 취득할 수는 있다고요. 그래서 6번도 X고요. 7번 개업공개사의 결격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효과는 당연히 실효된다. 당연히 실효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하여야 등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예를 들면 파산 선고받고 나서 파산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죠. 파산 선고받고 나서 중개업을 했다고 해서 무등록업자는 아닙니다. 아직 등록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등록 취소와 상관없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사망해산이에요. 사망해산. 죽고 없는데 부모가 죽고 없는데 누군가가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이죠. 개업공개사 죽었다면 왜냐하면 죽는 순간 등록의 효력은 상실되니까. 그래서 7번 X입니다. 등록 취소해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8번 소속 공개사를 고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용신고해야 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4후 10일 이내죠. 오늘 사무소 이전 신고 4후 10일 이내죠. 등록인장 변경 등록 4후 7일 이내죠. 오늘 했던 거 휴폐업 신고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했죠. 8번 틀렸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10일 이내입니다. 9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소속 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이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소속 공개사는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습니다. 물론 소속 공개사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이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9번은 틀렸습니다. 보조원이 직무교육 받습니다. 10번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52번 51번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51번에 동그라미 1, 2, 3번 자격증 4번 제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제출 안 하냐면 위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확인합니다. 진위 여부를. 즉 주민등록번호 치보면 인터넷 다 뜹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밑줄만 지나오십시오. X 11번 분사무소에 한 명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실장 안 두고 혼자서 중개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꼭 보조원이나 뭐 소속공개사를 몇 명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사무소에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그럼 한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보조원은 없어도 됩니다. 1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전에 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
사전에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월급 받고 안 나와버리는데 안 나온다 소리도 안 하고 미리 할 수가 없죠. 그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 신고는 미리 해야 되고 업무 개시 전에. 13번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14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보조원을의 모든 행위 때문에 틀렸습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상 행위. 지난주 했던 겁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실장이 퇴근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하는 것까지 책임지지 않죠? 업무상 행위만 책임집니다. 모든 행위 X입니다. 1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할수 있습니다. 분양대행은 할수 있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거 지난주 했죠? 여섯 가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4번에 있죠. 여섯 가지만 할수 있습니다. 24번 프린트에 보니까 주택 상가 분양 대행,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정보 및 경영 기법 제공, 동그라미 4번 상가 주택 분양 대행,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같은 거 용역 알선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여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여섯 가지밖에 못 하는데 개인은 여섯 가지도 할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수 있죠. 그래서 분양대행 할수 없다 해서 X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개인은 법인도 물론 할수 있습니다. 분양대행은 16번 기출 문제입니다.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든 이 말이 틀렸습니다. 소위 중개인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할수 없다는 취지에서 X입니다. 17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 분양 대행은 뭐할수 있다.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된다고 돼 있죠. 암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4번에 몇 번에 있어요? 24번에 동그라미 4번 맨 뒤에 토지 X라고 돼 있죠.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18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개인은 안 된다 했죠. 법인만 된다 했어요. 분사무소 오늘 했죠.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X. 19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없다고 했죠. 본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으면 분사무소는 종로구에 둘수 없다고 했어요. 19번. 틀렸습니다. 20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건물주 사용 승낙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20번 X입니다. 지금 당연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문제 저번 주에도 풀다가 말았는데 안 풀려고 했는데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쉽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인중개사법 어렵냐? 참아야 됩니다. 시험 볼때 되면 최고 쉬워져요. 그러나 지금은 당연히 어려워요. 지금 태어나서 말 배울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말하는 것처럼 계속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하다 보면 아마 나중에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